일상작붓 KICT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싱크홀입니다. 자연 발생하기도 하는 건가요? 싱크홀은 주로 석회암 집안에서 발생을 하고요. 석회암 집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지하수에 닿으면은 물에 녹아서 공동이 생기고 이 공동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원인은 뭔가요? 땅 꺼짐은 주로 그 인위적인 요인들, 지하 개발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하 시설물의 노후와 다양한 원인으로 집안에 있는 토사가 유실이 되고 이 토사 유실한 공간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지표면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수조에 고무호스를 연결하고 고무호스의 가운데쯤에 구멍을 몇 개 뚫어줍니다. 모래와 흙으로 수조를 채우고 자 집안을 이렇게 평평하게 다져주고요. 집안 위에 자동차 모형을 세우면 실험 준비 끝! 자, 이제 호스를 통해 물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고무호스에서 뚫어둔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가면서 서서히 집안이 적셔지고 있죠. 스며든 물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고 땅 아래 빈 공간이 생기면서 결국 흙이 푹 꺼지는 모습입니다. 싱크홀 사고 정말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정보들을 활용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KICT가 개발한 싱크홀 사고 예방 기술은 어떤 거예요? 예, 저희는 디지털 지하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땅 꺼짐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집안 암몰은 주로 지하 매설관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연구진에서는 지하 매설물의 공간 정보와 밀집도, 관경, 노후도 같은 속성 정보와 실제 발생한 집안 암몰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를 갖는 단위 면적별로 구분하고 공간 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단위 면적의 집안 암몰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위험지도 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집안 함몰 위험 지도가 너무 궁금해져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빨간색으로 가까워질수록 집안 함몰 고 위험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초록색에 가까워질수록 집안 함몰 발생 위험도가 낮은 저 위험군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화면이 빨갛다고 해서 내일 당장 땅 꺼짐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하를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노화된 지하시설물들을 빨리 교체를 한다든지 지하를 조사하는 GPR 탐사 같은 것을 좀 더 짧은 주기로 촘촘하게 본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지도의 신뢰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모델을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실제로 집안 함몰이 발생한 지역들을 이 지도가 잘 맞추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110개 정도 땅꺼짐이 발생을 했고요. 75% 정도는 이 모델이 잘 맞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요? 저희 기술이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돼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지자체분들에게 저희 기술들을 전파를 하고 지하 안전관리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CT에서 개발한 AI 기반 집안 함몰 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한 위험지도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미리미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